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송무원 상황 판단 대표 강사 길규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많이 긴장들 되시죠? 시험 당일에도 써먹을 수 있는 호흡법부터 간단히 알려드려 볼게요. 코로 숨을 두번 들이쉬는데, 한 번은 길게,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더예요. 두 번째, 좀 짧게 더 들이마시는 게 중요한데, 이때 더 들이마셔야 폐포가 완전히 열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숨을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이렇게 한세번 정도만 해도 그 긴장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스탠퍼드 대학에서 뇌과학 연구팀이 연구한 거니까 시험 당일날 긴장감이 굉장히 높을 때 써보시길 바라고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단언코 실전 연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출 문제를 푸시는데 25문제를 60분 동안 푸는 연습을 잘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당일날 그 60분의 시간 연습, 더군다나 상황 판단은 언어 논리랑 같이 120분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런 연습이 잘안 되신 경우에는 당일날 실력 발휘를 못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잠깐만 인터넷 검색해 보셔도 봉투모의고사 나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부디 하루에 최소 한 세트 정도는 상황 판단 25문제 한 세트 정도는 풀어주시고 상황 판단이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은 네, 두 세트 정도를 꾸준하게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잘 풀리는 회차도 있고 잘안 풀리는 회차도 있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거거든요. 아, 이래서 내가 시험을 말렸구나. 이래서 내가 시험을 잘 봤구나 하는 교훈이 나올 겁니다. 그런 교훈을 잘 남겨두셔서 잘본 시험이 7월 27일 시험에 걸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연습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실전에서 실력 발휘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실전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헨리 포드가 말을 하길 당신이 할수 있다고 믿든 반대로 할수 없다고 믿든 당신이 옳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피셋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수 있다고 믿으셔야 할수 있게 됩니다. 성공을 가는 첫 걸음은 성공을 확신하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남은 기간 조금 멘탈적으로 불안하시더라도 멘탈 관리, 컨디션 관리 잘 하시면서 할수 있다고 믿고 꾸준히 잘 준비하시고 실전 연습하시면 7월 27일에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시죠? 저 요즘 기세 좋은 거. 24년 5금 공채 문제도 거의 다 맞췄단 말이죠. 마지막 파이널 딱 이럴 때더 정리를 해드릴 테고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할 테니까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언어논리 조은정입니다. 여러분, 시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곧 이제 여러분들 1차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시험 직접 치러야 될 그런 시간이 올 텐데,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 많이 불안하고 또 긴장되고 하실 거예요. 저도 수험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일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불안함이나 긴장감은 누구나 다 느낀다는 거죠. 어떤 게 포인트가 될 거냐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남들보다 그런 불안함이나 긴장감을 좀 빨리 극복하는 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늘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예요. 일단 여러분 감각 유지하는 거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컨디션 관리하는 거 당연히 신경 쓰셔야겠죠. 언어논리라는 시험은 굉장히 감각적인 시험입니다. 이게 문제풀이 스킬도 중요하고 제가 시험장에서 리듬감 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런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뭘 해야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새롭게 뭔가를 추가하거나 공부량을 엄청 늘리거나 하는 거 별로 도움되지 않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했던 대로 꾸준히 여러분 계속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기출분석하고 문제풀이 과정하고 병행했었잖아요. 투트랙으로 병행하던 그 과정을 시험 전날까지 그냥 꾸준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디션 관리 정말 중요하죠.
2시간 동안 집중해서 언어는 상황과 같이 시험을 쳐야 돼요.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당일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여러분 제대로 실력 발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컨디션 관리에 좀 힘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랑 같이 공부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죠? 입문 강의부터 시작해서 뭐 1년 혹은 또 1년 넘는 기간 동안 짧게는 몇 개월까지 여러분들이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꾸준함의 미학을 믿거든요, 여러분.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기출 분석하고 문제 풀이하고 정리하고 했던 것들 한번 훑어보세요. 그런 꾸준함이 켜켜이 쌓여서 아마 여러분들이 합격으로 가는데 든든한 디딤돌의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컨디션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그런 감각 유지하셔서 시험장에 들어가서 실력 발휘 제대로 하시기를 저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훈입니다.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잘 정리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적응력 차원이라면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그래도 7월 2주차에서 3주차 중반까지 풀어보시고, 마지막 주차는 여러분들이 7급 공채 문제와 그리고 5급 기출 올해 문제를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당황스럽고 초조한 건 너무나 당연해요. 저도 예전에 공부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사실 이 시기 정도 되면 사실 좀 두근대고 긴장이 돼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던 시절이 저도 있는데, 누구나 다 긴장되고 어려운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덜 긴장하고 잘 준비해서 그동안 해왔던 대로 시험장에 다녀온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거두리라고 보고, 저도 이번 시험장에 가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싸워볼 테니까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어 논리를 가르치는 하윤조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 저도 수험생 시절 때를 돌이켜보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 가장 떨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떨리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간절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지 될 게, 이런 PSET과 같은 적성형 시험에 있어서는요,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절하잖아요? 그러면은 긴장하게 돼요. 근데 적성형 시험 아시잖아요. 외웠던 게 똑같이 나오나요? 아니죠. 전혀 새롭게 보는 낯선 지문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사고력을 팡팡팡팡 굴려야지 되는 상황에서 긴장을 하면은 원래 잘 풀던 문제도, 사고력을 잘 적용을 하던 문제도 긴장한 나머지 실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실수가 한번 발생하면 굉장히 떨리는 마음에 도미노처럼 우르르 무너져요. 우르르르 실수가 생기게 되는 거죠. 실수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수 하나에 4점. 4점이면은 굉장히 큰 점수죠. 정말 1점 차이로 떨어지시는 분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실수가 많다는 거는 결국에 불합격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죠. 여러분 언어 논리에서 연세논법 기억나시죠? A이면은 B고 B이면은 C이다. 합치면요? 그렇죠. A이면은 C예요. 간절하면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암기형시험과 다르게 적성형시험에서는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불합격으로 이어진다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명심하셔야지 될 점은, 이제 막판에서는 좀 마음을 비워주세요. 너무 간절한, 예컨대 뭐 부모님 생각, 아니면은 같이 공부했는데 다 합격한 친구들 생각, 이런 거는 버려주세요. 이때는 지금 마음을 비우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기세죠. 1교시 기세입니다. 기세를 가지고 밀고 나가셔야지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처럼 여러분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충분하다라는 마음가짐을 계속 연습을 해주세요. 주무실 때마다 꼭 생각을 해주시고, 또 시험 보실 때도 내가 여기 교실에서 1등이야 이런 기세를 가지고 밀고 나가시는 것을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늘 그렇듯 결국에는 다 잘 될 거니까요. 너무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 이때까지 해왔던 내용들을
이때까지 공부하셨던 풀이법을 잘 적용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험에 임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 그 기출 분석하신 거 있죠? 그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기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시험장에 가시기를 정말 열심히 저도 기도를 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사입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서 걱정들이 많으시죠? 이럴 때는 시험이라는 제도의 장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험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지를 전혀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시험장 가서만 잘 보시면 고득점 합격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시험 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하시면서 파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퍼지더라도 끝나고 퍼지시고 예, 그렇게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모아도 안녕.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에서 자료 해석을 강의하고 있는 김은기입니다. 곧 있으면 우리 7급 PSET 시험이 도달하는데요. 여러분들 숫자 솔직히 말해서 다들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와 함께 숫자 많이 좋아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가 숫자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이 했는데 숫자 재밌다 즐겁다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했는데 딱 시험 당일까지만 그때까지만 여러분들이 숫자를 되게 재밌고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다란 말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시험 보다 보면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들 앞에 나올 겁니다. 그때 꼭 이런 믿음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려우면 남한테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그런 믿음 가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문제는 화끈하게 제껴주시면서 남은 문제들 다 가볍게 풀어서 꼭 합격을 쟁취해 주시기를 기원한다라는 응원 메시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들 합격하세요.